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정부와 서울특별시 다음가는 위상을 가진 행정구역으로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중요한 위치의 도시를 우리는 광역시라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인구수 100만 명 이상, 면적, 지리적 여건, 재정 자립도 등 다방면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된 총 6개의 광역시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광역시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노잼이라는 평이 자자한 도시들도 있다고 합니다. 살기는 좋지만 놀거리가 없어 아쉽다는 광역시 탑3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 광주광역시. 호남 지역의 유일한 광역시이자 2019년 6월 기준 인구 145만 9,024명을 자랑하는 광주광역시는 내륙 핵심 도시로 손꼽히는 위엄을 자랑하는데요.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예전만큼은 못하다 해도 타 지역에 비해 공기가 맑고 깨끗한 편에 속하며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매년마다 폭설로 유명한 서해안 지역에 비해 평화롭게 살기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교통량 역시 광주광역시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하죠. 그렇다면 문화 인프라는 어떨까요? 광주광역시 하면 대표적으로 유스케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이 2006년 리모델링 후 재개장한 곳으로 개장 당시 아시아 최대였으며 현재까지도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대부분 쇼핑센터나 영화관, 주점, 식당 등이 자리한 평범한 번화가의 모습을 한 충장로, 상무지구, 전남대 인근이 존재하는데도 실제 광주광역시 주민들은 도시 규모에 비해 문화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소개한 유스케어 역시 아시아 최대라는 명칭만 제외하면 영화관, 맛집, 오락실이 즐비한 쇼핑 아케이드일 뿐이며 광주광역시에서 갈만한 곳으로 자주 거론되는 우치공원의 테마파크 패밀리랜드는 준공된 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새로운 어트랙션 구축에 소홀히 하면서 예전에 비해 행람객 규모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일상을 벗어나 조금 특별한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패밀리랜드에서 산책, 무등산 등산뿐이라는 것이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솔직한 평가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한창 인기였던 샌드위치 브랜드 서브웨이가 광역시인 광주에 2017년 처음으로 입점했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트렌드나 문화를 흡수하는 속도도 현저히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거주하시는 영순이 분들, 광주가 진짜로 그렇게 재미가 없나요? 궁금해요. 2위, 울산 광역시. 부산, 대구 다음으로 영남 지역 제3의 도시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울산 광역시. 광역시 중 면적이 두 번째로 넓지만 인구는 가장 적어 대도시만의 번잡함이 덜하다고 평가받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 중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것도 울산 광역시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력과 기술이라는 산업 인프라가 확실히 구축되어 있는 울산의 문화시설은 어떨까요? 삼산동과 성남동을 중심으로 백화점, 영화관, 식당, 유흥주점, 쇼핑센터들이 자리하며 나름 번화가를 이루고 있지만 앞서 소개한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특색 없는 시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문화시설 외에도 고등교육기관이 인구에 비해 부족해 문화 소비를 위해 인근 지역인 부산으로 향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부산이 여러 해수욕장과 전통시장, 영화의 전당 등을 활용해 해안 관광도시로 거듭난 반면 울산에는 이렇다 할 랜드마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남구에 위치 위치한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나마 꾸준히 대형 뮤지컬과 공연 등을 올리고 있지만 광역시라는 위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색적인 풍경을 더해주는 롯데백화점 관람차, 울산 시내 최대 복합 쇼핑몰로 통하는 업스퀘어 등등 울산 광역시에도 대표적인 명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울산만의 매력이라고 부를 만한 특색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데요. 평균 임금이 높은 중공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이 많아 물가가 비싼 축에 속하는 도시임에도 정작 젊은 층이 즐길 만한 문화 인프라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울산 거주 네티즌들의 경우 울산에 놀거리가 없다는 걸 느꼈다면 울산 놀거리를 마스터한 것이라는 우픈 표현을 남기기도 했는데 울산 광역시 주민분들 동의하시나요? 1위, 대전 광역시. 다양한 광역시를 제치고 노잼 도시 1위의 영예를 아는 곳 바로 대전 광역시입니다.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에 자리한 대전은 중부지방과 영호남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자 우리나라 최대의 과학기술 도시죠. 거기에 정부 대전청사, 관세청, 통계청 등 다수의 공기업 본사가 위치한 행정도시로 깔끔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대전 광역시 거주민들이 말하는 대전의 큰 장점은 지리적 특성상 전국의 웬만한 지역을 자동차로 2, 3시간 이내에 도달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별다른 자연재해나 위험한 사건 사고 발생률도 그리 높지 않아 주거 생활 지역으로는 손색이 없다는 평이죠. 하지만 단점이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바로 놀 곳이 전무하다는 점인데요.
포털 사이트에 노잼의 도시라고 검색하면 대전광역시가 가장 먼저 등장할 정도로 재미없는 도시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대전은 은행동과 둔산동을 중심으로 대형 번화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앞서 소개한 울산과 광주의 번화가와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만의 새롭고 특색 있는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대전이라는 도시 자체가 역사가 짧다 보니 전통문화나 문화재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도시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대덕 연구단지는 대전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꼽히지만 방문객의 발길이 많지 않아 리모델링 중인 과학공원 외에는 그저 넓디 넓은 공원화된 연구소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대전 주변으로 보문산, 장태산 등 자연경관이 제법 괜찮은 산들이 자리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지역의 국립공원급 관광지에 비하면 굳이 찾을 정도는 아니라는 평입니다. 테마파크조차 5월드 외에는 전무하죠. 이러한 대외적인 평가를 대전광역시청도 인정하는 것인지 최근 노잼 대전의 투어 알고리즘을 공개하며 갈 곳이 유명 빵집, 성심당밖에 없는 처참한 관광 인프라 수준을 셀프 디스하며 네티즌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2019년 대전 방문회의를 맞아 지난 5월 토토즐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대전시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축제 및 행사를 진행하며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호문입니다. 대한민국 노잼도시 3대장 모두 공감하시나요? 광주와 울산, 대전 모두 살기에는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노잼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공존하는 걸 보니 평온한 주거환경과 문화적인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